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맺힌 것을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풀지 않고 맺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풀지 못하고 맺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쫓기고 답답하고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서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쇠똥조거리 같은 이런 아주 이쁘고 또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기에 사로잡혀 미움에 사로잡혀서 동생 요셉에게 말도 잘 건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내용의 꿈을 두 분이나 꾸고서 그때마다 형들에게 그 꿈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벼집단이 요셉의 벼집단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다르지만은 그 내용상의 의미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가족들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봐도 아버지와 부모가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꿈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몹시도 더 미워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너의 형들이 세겜으로 양떼를 이끌고 갔는데 웬일인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걱정되는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네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너라. 이러면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 내 혼자 형들을 찾아간다면 형들은 분명히 나를 해칠 것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그의 형들을 찾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생각 없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을 풀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형들은 도단이라는 곳으로 또 양떼를 데리고 자리를 옮기고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은 또다시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멀리 보니까 요셉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말하자.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어디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이러면서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이 가까이 왔을 때 그를 잡아가지고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마치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물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이, 그 여러 형제들이 요셉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움에 사로잡히고 시기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형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탱 루벤의 만류로 요셉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유다의 제의로 이 요셉을 궁둥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애굽으로 장사하러 다니는 그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시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며칠 것을 다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막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실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홀로 보내두지 않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된 다음에 그리고 곧이어서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지역에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지역까지 온 지역에 흉년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에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흉년 들어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져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곡식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들의 형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13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엎드린 그들은 자기의 형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동생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죽이진 않았지만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종살이 하는지 그들의 생각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자기들이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13년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이 자라면서 변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동생인 줄 몰라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한눈에 자기 형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에 이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나는 당신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어왔어. 그러니 이제 당신들도 내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당해보시오 하면서 얼마든지 그 위치에서 형들을 복수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요셉을 나무랄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악에 매여 살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매여 살지 않고 선으로 악을 풀어갔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요셉을 시종드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그 자리에서 자기를 알리게 되면 분명히 형들은 몹시도 당황하고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동생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형들의 그 모습을 종들에게 참마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들을 다 물리섭니다. 다 물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풀고 사는 사람의 여유와 배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시종이 없어요. 형들이 앞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바로 왕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요셉은 거기에서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궁중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풀면서 사는 사람은 매여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형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했냐면은 통역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자기 앞에 양식사라고 한 형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굽 말로 합니다. 그러면은 형들에게 그 말을 전달할 때는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요셉과 형들만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는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다 히브리 말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앞에 우뚝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형을 팔아버렸으니까,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복수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제 자기 입으로 요셉이 동생인 것을 밝히면서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는지를 물어봤어요. 요셉의 형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아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동생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원수 요셉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풀었습니다.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렸다고 생각해서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것을 보았던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요셉을 하나님 보실 때 어찌 요셉에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풀면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요셉의 형들처럼 메고 사십니까? 붙들어 메고 사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한 해를 그대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에 매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붙들려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그 원수 관계에서 풀어주시려고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 대신 들어가시고 나를 건져내서 내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희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 안에서 풀지 못할 일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으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선제 중에 하나라고 말하다.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이 너무너무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메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메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왜 내 앞길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앞길이 막힙니까? 장애가 계속 찾아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맺힌 것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숨길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왜 그에게 아픔과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인데. 예?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그런 마음의 아픈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아픔들, 다시 말해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을 다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그러니까 형들 만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풀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창세기 50장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더 두려워합니까?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원수가 볼 거다. 그때에 그를 알아차렸던 요셉이 또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겠나이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나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아픔들, 미움들, 원망이나 마음의 상처 같은 걸 다 요셉이 벗어버렸는데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 그게 언약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왜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요셉은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헤어나지 못하고 붙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서 마음으로 아파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십시오. 다 푸시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여러분들 앞에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어버렸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매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내 앞길은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계속 이런 답답한 것만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요셉처럼 과거의 아픔에서 온전히 벗어났으길 바랍니다. 묵은 내와 함께 맺힌 것 다 부수고 새해에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진실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